핫식스와 함께하는 2019 핫식스 PKL 페이지 3 1주차 마지막 날 경기를 앞두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B조와 C조의 선수들이 경기 앞두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팀의 선수는요. OPGG 스포츠의 매버릭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시즌 쉬고 복귀하신 매버릭 선수신데요. 오랜만에 이제 경기장에 와서 경기하시는데 적응은 잘 되신 것 같나요? 이제 페이지 1 때는 PC방에서 아프리카 네.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페이지 2 때 좀 부러웠거든요. 아, 이렇게 네, 멋진 경기장에서 네. 이제 페이지 3 복귀해가지고 되게 시설도 좋고 시원하고 책상도 넓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적응 잘하고 또 팬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또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설레실 것 같은데 지난 시즌보다 OPGG 스포츠 확실히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매버릭 선수의 이제 매버릭 선수가 들어온 탓일까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팀 성향을 이제 공격적으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 중이라서 그게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일명 헬조라고 불리는 B조에 또 속해 있는 OPGG 스포츠인데요. 네. 경기를 직접 해보니까 어떤 것 같나요? 확실히 이제 스크림 때는 연습이 되게 잘 되고 막상 경기해보니까 쉽더라고요. 은근히.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딱히 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OPGG 스포츠의 선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팀 역시 개막주부터 정말 무서운 성적을 보여주면서 다른 팀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고 있는 팀들인데요. 자, 제가 경기장을 잠깐 이동해서 다음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 경기에서 아쉽게 1점 차로 대회 우승을 놓쳤지만 두 번이나 치킨을 가져갔던 SK텔레콤 T1의 에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초반부터 T1이 스포트를 올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번 페이지 정말 무서운 기세인데요. 네. 경기 직접 해보신 소감은 어떤가요? 일단 이 전까지는 처음 이제 시작할 때 호성적을 내지 못해서 이제 게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담감도 많이 받고 이제 압박감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시작하면서 이제 성적 내게 돼서 좀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것 같고 성적에 부담감 없이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T1이 이렇게 확 올라온 듯한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원인, 이유가 헬렌 선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T1에 네. 숨겨진 비밀병기였다라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네. 에더 선수가 좀 사실관계를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이제 T1을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저랑 일단 원래 제가 연습생을 같이 연습하는 친구였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연습하면서 저희 팀에서 이제 좀 장독태에 좀 묵혀 있다가 드디어 나와서 좀 좋은 성적을 내준 것 같아서 고마워요. 이 배틀그라운드에서는 e스포츠 명문 구단 T1에 걸맞는 성적을 아직까지는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번이 저로의 기회일 것 같거든요.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가 이전에는 성적을 내지 못해서 좀 마음고생이 심했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진짜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승만을 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응원할게요.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팀은 아프리카 프릭스 페이탈의 쉐도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확실히 이 개막주차의 페이탈은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지난 페이지 때도 그랬고 이렇게 첫날 유독 강한 비결이 뭔가요? 저희 페이탈은 다른 팀들과 달리 개막전이라고 해서 따로 긴장을 안 해서인 것 같습니다. 쉐도우 선수만 봐도 긴장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아무래도 오더의 변화잖아요. 네. 스타일 선수와 NN 선수의 오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의 차이는 NN 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오더이고 이제 스타일 형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오더. 그 이유는 치명적인 남자여서. 시킨 대로 말씀 잘해주시네요. 아, 네. 자, 오늘도 페이탈의 성적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OPGG 스포츠 그리고 VSG 엔투스 포스와 함께 근본 팀으로 팬들이 많이 부르더라고요. 네. 자, 오늘도 근본 있는 플레이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희는 근본 있는 팀이라고 항상 생각한 적 없고요. 매번 매 경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최선의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페이지 3,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혼란이 펼쳐질지 잠시 후에 경기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핫식스와 함께하는 2019 핫식스 PKL 페이지 3 첫 주차 마지막 날 경기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전 이 매치가 끝나고 본인의 대회 우승을 예상했는데요. 바로 그 팀이 오늘의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디피지 다나와의 두 선수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맞아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차 선수와 캐치 선수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사실 첫날 경기에서 데이 15등을 차지하면서 강팀 디피지 다나와가 좀 무너지나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하루 쉬고 왔더니 15계단을 반등시키셨네요. 오늘 경기 정말 멋졌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야차 선수? 뭐 저희는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좀 기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했었나요, 캐치 선수? 네, 첫날에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고 돌아가서 피드백 했기 때문에 오늘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디피지 다나와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1매치 9킬, 2매치 11킬, 3매치 5킬, 4매치까지 킬을 먹으면서 이 라운드 점수까지 잘 먹어줬어요. 본인의 경기력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팀의 경기력? 오늘 저희 팀 4명 다 매우 잘해가지고 그냥 매우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디피지 다나와 개인의 기량이 많이 올라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던 게 팀 연습 이외에 개인 연습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팀 배틀그라운드에서 많은 그냥 게임을 해서 경기 수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캐치 선수는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팀 연습이 끝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많은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야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잡힐 때마다 절대 본인의 그 컷을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까도 굉장히 중국의 무림고수 같은 포즈를 지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의미는 가진 게 아니었고 네. 그냥 이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선수분들 좀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웃음거리 한번 주려고 제가 한번 희생한 거죠. 이렇게 큰 뜻이 있었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렇게 큰 뜻이 있었는데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 팀원들은 좀 외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캐치 선수, 야차 선수가 네. 이럴 때마다 좀 어떤 네. 느낌이 드시나요? 숙소에서도 자주 이런 거 하거든요. 네. 밖에 나와서까지 하니까 좀 부끄러웠어요. 아주 같이 호응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더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너무... 네, 캐치 선수도 언젠가 좀 저희에게 기쁜 즐거움을 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리빌딩 없이 맞이했던 이번 페이지 3 1주차에 정말 좀 만족스러운 성적 가져가신 것 같은데요. 자, 1주차 경기를 마무리해보니까 좀 대충 견제되는 팀의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치 선수 좀 견제되는 팀 있나요? 저는 이제 SKT T1이에요. 페이지 2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네. 것 같아가지고 좀 무서운 느낌이 생겼어요. 네, 또 새롭게 부상하는 강팀들이 있어서 이번 페이지 3가 더 기대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이번 페이지 임하는 각오를 야차 선수가 들려주시죠. 저희가 첫째 날 경기를 좀 못해서 이번 경기를 좀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저희가 하던 페이스 찾았으니까 이번에도 잘해가지고 PGC 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회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회 우승을 차지한 디피지 다나와의 두 선수와 함께했습니다.